행운에 이르는 비법. 당신의 몸을 던져라. 껑충 뛰어넘어라. 당신의 몸을 던져라. 행운에 이르는 비법은 이처럼 간단합니다. 행운을 가져다 주는 것은 바로 몸을 던지는 태도입니다. 그렇습니다. 몸을 던지는 태도가 자연의 지지를 이끌어냅니다. 몸을 던지는 태도는 행복을 추구하는 가운데 저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행운을 얻는 과정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어떤 것을 장난삼아 시작합니다. 흥미를 갖게 되면서 호기심이 생기고 과정을 즐기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색소폰을 배우거나 글쓰기를 시작하거나 혹은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입문하는 것 등 어떤 것이라도 좋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이 옳은 길을 가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근거는 바로 우리가 그것을 즐기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단지 재미삼아 어떤 것을 하는 것은 지식과 능숙함 면에서 자연스러운 성장을 가져옵니다. 그리하여 지식과 능숙함이 늘어날수록 재미 또한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재미가 늘어나면서 또다시 지식과 능숙함과 기술이 늘어나는 유쾌한 순환이 계속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황홀한 일이 발생합니다. 일종의 비전을 갖는 상태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마치 기다란 복도 끝 저 너머에 자리 잡고 있는 진정한 성공, 그것도 대단한 성공을 응시할 수 있도록 허락받은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 긴 복도를 걸어가기 위해서는 비약적인 발전이 필요합니다. 이는 곧 몸을 던질 시기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몸을 던진다는 것은 시간이나 돈, 혹은 둘 다의 전폭적인 투자나 지금보다 더 많은 집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뜻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몸을 던지는 태도가 부족하거나 쉽게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는 지금 더 많은 부분을 투자하라는 압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갈라진 틈의 한쪽에 서서 각고의 노력 끝에 갈라진 틈을 껑충 건너뛰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당황하게 됩니다. 우리 앞에는 돈을 잃거나 실패, 시간 낭비, 당혹감 등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지만 그만큼 엄청난 만족감을 느끼게 되리라는 기대감이 따릅니다. 다음에 사실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한 비전을 갖는다는 것은 두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또 아주 신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비전을 갖는 순간 우리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지점에 서 있습니다.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 일단 결심을 굳힌 상태라면 엄청난 손실을 각오하지 않은 이상 쉽게 되돌아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절감합니다. 이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은 뒤로 물러납니다. 그들은 완전히 포기하거나 망각된 상태로 남겨지게 되는데 수박 겉핥기식이 되든지 아니면 장난삼아 잠깐 손을 댔을 뿐 아무것도 이루지 못합니다. 여기서 비극은 그 복도에 대한 비전이 그들의 기억 속에서 서서히 사라져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몸을 던지는 태도는 좋은 것이라고 번지르르하게 말을 하지만 결코 나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만약 내가 그것을 했더라면 위대한 인물이 되어 있을 텐데라는 식으로 핑계만 댑니다. 그들에게는 이미 평생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 고난의 벌이 내려진 상태이며 이로써 그들은 충분히 피할 수도 있었을 지옥에 떨어진 셈이 됩니다. 그러나 몸을 던지는 태도는 단지 자연이 요구하는 입장료일 뿐입니다. 자연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바보들을 제거하고 아는 척 거드름을 피우는 이들을 응징합니다. 만약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만약 최고의 행복을 추구하고 있다면 껑충 뛰어넘어라. 반대편에 도달하게 되면 아주 멋진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지금 기적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며칠 안에, 심지어 몇 시간 내로 자연은 서둘러서 우리에게 가장 놀라운 행운이라는 선물을 안겨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우리를 향해 다가갈 것이며 우리는 행운을 만끽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도약을 통해 생각했던 것 이상의 결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미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고 있다면 확고한 의지가 필요한 순간 우리는 그 상황을 받아들일 테니까요. 너무도 매력적인 선택 앞에서 우리는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괴테는 몸을 던지는 태도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단을 내리기 전까지는 주저하며 물러설 가능성과 무기력함이 공존한다. 모든 진취적인 행동들에는 한 가지 기본적인 진실이 존재하는데 수많은 아이디어와 흠잡을 데 없는 계획을 무산시키는 무지함이 그것이다. 최선을 다하고자 결심하는 순간 풍요의 여신도 감동을 받는다. 결코 상상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나를 도와준다. 결정의 순간을 시작으로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나며 어떤 누구도 자신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온갖 종류의 예기치 않은 사건들과 만남과 물질적 원조가 나의 힘이 되어준다. 따라서 몸을 던지는 태도는 단순한 결정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주어진 비전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첫걸음입니다. 이 결단이야말로 행운과 성공을 향한 진정한 열쇠입니다. 매일 행운을 불러오는 방법 31가지. 1.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좋은 날 하고 큰 소리로 외쳐라. 좋은 아침이 좋은 하루를 만든다. 2. 거울을 보며 활짝 웃어라. 거울 속의 사람도 나를 보고 웃는다. 3. 가슴을 펴고 당당히 걸어라.
비실비실 걷지 말라. 4. 사촌이 땅을 사면 기뻐하라. 사촌이 잘 돼야 나도 잘 되게 마련이다. 5. 마음밭에 사랑을 심어라. 그것이 자라나서 행운의 꽃이 핀다. 7. 밝은 얼굴을 하라. 얼굴 밝은 사람에게 밝은 운이 따라온다. 8. 힘들다고 고민하지 말라. 정상이 가까울수록 힘이 들게 마련이다. 9. 끊임없이 자신을 갈고 닦아라. 10. 그림자는 빛이 있기 때문에 생겨난다. 어둠을 타박 말고 몸을 돌려 태양을 보라. 11. 사람을 존중하라. 12. 끊임없이 베풀어라. 생물은 퍼낼수록 맑아지게 마련이다. 13. 안 될 이유가 있으면 될 이유도 있다. 14. 가정을 위해 기도하라. 가정은 희망의 발원지여 행복의 중심지다. 15. 장난으로도 남을 심판하지 말라. 내가 오히려 심판받는다. 16. 어떤 일이 있어도 기죽지 말라. 기가 살아야 운도 산다. 17. 목에 힘주면 목이 굳는다. 18. 교만하지 말라. 애써 얻은 행운도 한순간에 날아간다. 19. 밝고 힘찬 노래를 불러라. 그것이 성공 행진곡이다. 20. 오늘 일은 내일로 미루지 말라. 21. 푸른 꿈을 잃지 말라. 푸른 꿈은 행운을 만드는 청사진이다. 22. 미운 놈 떡 하나 더 줘라. 23. 말로 상처를 입히지 말라. 칼로 입은 상처는 회복되지만 말로 입은 상처는 평생 간다. 24. 자신을 먼저 사랑하라. 내가 나를 사랑해야 남을 사랑할 수 있다. 25. 죽는 소리를 하지 말라. 26. 어두운 생각이 어둠을 만든다. 27. 마음을 활짝 열라. 대문을 열면 도둑이 들어오고 마음을 열면 행운이 들어온다. 28. 집안 청소만 말고 마음도 매일 청소하라. 마음이 깨끗하면 어둠이 깃들지 못한다. 29. 원망 대신 모든 일에 감사하라.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생겨난다. 30. 욕을 먹어도 화내지 말라. 그가 한 욕은 그에게로 돌아간다. 31. 잠을 잘 때 좋은 기억만 떠올려라. 밤 사이에 행운으로 바뀌어진다. 행운을 관리하고 행운을 끌어들이는 요령 9가지. 바보들은 운이 와도 잡을 줄 모른다. 운은 단순히 우연히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준비되고 열린 자세를 가진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기회입니다. 운을 관리하고 좋은 운을 끌어들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요령 9가지입니다. 1. 기회를 위한 준비. 운은 때때로 예고 없이 찾아오며 준비된 사람만이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준비에는 지식, 기술, 경험의 확장이 포함됩니다. 행운을 만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지식을 넓히며 다양한 경험을 쌓아야 합니다. 전문성을 개발하고 지속적인 학습을 통해 자신을 갖추세요. 2. 긍정적 태도 유지. 긍정적인 태도는 더 많은 기회를 끌어들이고 인생을 풍부하게 만듭니다. 긍정적인 사람들은 더 많은 기회를 발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행운을 만나기 위해서는 매일 긍정적인 사고를 실천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배울 점을 찾으세요. 긍정적인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고 자기 긍정의 말을 사용하세요. 3. 새로운 경험에 열려있기.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예상치 못한 좋은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행운을 만나기 위해서는 평소에 하지 않는 활동에 참여해보고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며 네트워크를 확장하세요. 모험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4. 목표 설정.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면 운이 좋을 때 그 기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행운을 만나기 위해서는 단기 및 장기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세요.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자원과 시간을 관리하세요. 5. 네트워킹.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발전시키고 유지하면 좋은 기회가 생겼을 때 그 소식을 듣거나 추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운을 만나기 위해서는 전문 분야의 모임이나 행사에 참여하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네트워크를 확장하세요. 진심으로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도움을 제공하세요. 6. 감사의 마음. 이미 가진 것에 대해 감사함을 느끼면 더 많은 긍정적인 기회가 생기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행운을 만나기 위해서는 매일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을 기록하고 작은 것들에 대해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다른 사람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7. 위험 감수. 때로는 큰 기회가 위험을 수반합니다. 계산된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때로는 큰 보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행운을 만나기 위해서는 위험과 기회를 면밀히 평가하고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위험 수준을 이해하세요. 두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도전에 당당히 맞서세요. 8. 자기 반성. 자신의 행동과 결정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조정하여 더 나은 결과를 얻으세요. 행운을 만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자기 평가를 실시하고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세요.
실패에서 배우고 성장을 위한 피드백을 받아들이세요. 9. 유연성. 상황이 바뀌면 계획도 유연하게 조정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회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올 수 있습니다. 행운을 만나기 위해서는 변화에 대응할 준비를 하고 계획에 유연성을 두세요. 새로운 정보와 상황에 따라 목표와 전략을 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비디오가 유용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건강한 삶을 위한 더 많은 팁을 공유할 테니 계속해서 저희 채널을 지켜봐주세요. 감사합니다.